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KBS 광주 총국이 7월에 정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그 신당을 추진하고 있고요. 광주의 양향자 의원 또한 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 신당 세력이 유독 강조하고 있는 지역이 광주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신당 준비 모임 첫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의 경우에는요, 한국의 희망, 이런 정당을 창당하겠다 하면서 광주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KBS 광주 총국이요,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광주 전남 지역 1602명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한1000 샘플 전인데, 광주 전남에서만 1600 샘플 정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확도가 있지 않겠는가. ARS 조사가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다 하는 점을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호남 기반의 정당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요, 좋다고 본다는 응답이 43.3%, 좋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이 45.4%로 불과 2% 안에서 아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20대와 30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과반 60%에 육박을 했고요, 40대 이상에서는 신당 반대 의견이 우세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광주 전남에서 새로운 호남 기반의 신당이 탄생한 데 대해서 유권자들의 절반 정도가 찬성 의견을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조사에서요, 기존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65.3%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7.9%, 두 자릿수도 안 돼요. 정의당 3.9%.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65.3%인데 신당 등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한 절반 정도 된다. 찬반이 팽팽하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만에 귀국해서 사실상 정치 재개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이낙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체제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답변이 44.7%로 가장 많았고요. 당내 주류, 그러니까 친명계를 견제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가 14.2%,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 독자 행보를 해야 한다가 10.2%,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를 견제하는 역할이 24.4%로 이재명 체제 힘을 보태야 된다. 44.7%에 비해서 한20%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30살 미만에서는 이재명 체제를 견제해달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호남 청년들은 그 나이 든 세대하고 다른 정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앞으로 민주당이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데 엊그저께 화요일 저녁에 이른바 명납 막걸리 회동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2시간 전에, 회동 불과 2시간 전에 긴급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명분은 수도권 일대 폭우가 쏟아져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뭐 했기 때문에 거기 뭐 막걸리 회동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음 주에 뭐 열릴 것 같다 했는데요. 그런데 그 폭우가 진짜 이유겠느냐? 이미 지지자들 간에 상당히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져서 같은 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아주 과격하고 거의 쌍욕에 가까운 이런 독설들을 퍼부었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석이 나왔냐? 그 회동이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이게 조율된 거기 때문에 단지 폭우가 왔다. 그러면 막걸리는 안 먹고 그냥 술 없는 그 저녁 모임을 해도 충분할 텐데,
뭔가 이게 폭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구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개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험한 욕설을 쏟아부었기 때문이 아니냐. 6월 10일에요. 민주당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웨이브라고 해갖고요. 당원들의 소통 공간이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를 완전히 개딸들이 장악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요, 낙지탕탕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전남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 전남, 무안, 신안 이런 데서 낙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탕탕 조사 먹어야 된다 해서 낙지탕탕이 수박 뭐 하면서 대선 패배의 1등 공신을 왜 대표가 만나느냐? 만나면 나는 당원 탈퇴하겠다. 낙지는 역시 탕탕 조사서 먹어야 제맛이다. 뭐 이런 이낙연 대표를 막 씹어 돌리는 이런 글들이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이 수년 됐다 하니까 양쪽 지지자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개딸들은요, 썩은 낙지 싫다, 똥파리들 쫓아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요. 그렇게 기분 나쁘면 대선 경선 이겼어야지. 누가 지라 그랬냐? 이낙연이 인기가 없는 건데, 왜 애먼 우리 대표님 지지자들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오선 중진의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이요. TBS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낙지탕탕이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우리 당이 일그러진 팬덤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앙금이 있어도 저런 표현은 상대에 대한 비하나 폄하, 혐오, 이걸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당원들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극한적인 혐오 표현, 차별적 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런 쓴소리를 개딸들을 향해서 이상민 의원이 했는데요. 근데 어제 민주당 최고회의에서요, 지도부 만장일치로 이상민 의원에게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개딸들을 향해서 이 쓴소리 했다라는 게 아니고,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 각오해야 된다. 이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이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대변인 박성준이 발표를 했어요.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 회의에서 지도부 모든 분들과 최고위원들이 이상민 의원이 분당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 당대표 이재명도 강하게 말했으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가야 할 방향이 다르고 어떠한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 위에 같이 있으며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 권력 싸움이나 할 바에야 유쾌하게 결별을 각오를 해야 한다.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분열은 나쁜 것이고 통합은 선이라고 하는 고정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한다. 쿨하게, 유쾌하게 결별하고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해서 1당, 2당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그럼 3당으로 밀려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유쾌한 결별이 되려면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 모여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명백한 해당 행위다 해서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당 지도부는 제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경고 운운, 했는데, 황당하다. 저는 전혀 해당 행위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하여 당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기를 바란다. 거꾸로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의원만큼 당을 생각하고 소신을 가진 채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 이상민 의원이 말한 유쾌한 결별이라는 건 그럴 각오로 자신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지 말고 당을 위해 헌신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지 진짜 뭐 당을 쪼개자 이런 거는 아니다 하면서 그동안의 정파적 이익에 공모하거나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 정책을 강행하고 대표적인 게 뭐 검수완박 이런 거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 상식이나 보편적인 가치와는 동떨어진 언행 등으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저버리게 하는 건 그게 바로 진짜 해당 행위인데 왜 엉뚱한 사람한테 파풀이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소신 발언을 하면 뭐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뭐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아주 강하게 이걸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난번 엊그저께 폭우로 수년된 다음 주로 예상되어 있는 명락회동 이재명 이낙연 회동이 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상민 의원은 개딸들이 이낙연을 낙지탕탕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강하게 이게 태클을 벌었는데 그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징계를 시사했기 때문에 이낙연이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낙연은 또 어제 부산에 가서 이재명 정치 은퇴하라, 정계에서 은퇴하라 이렇게 쓴소리를 날린 김혜영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반명 세력들을 규합하겠다, 내가 그 구심점이 되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대목인데 이상민 의원이 친명계 지도부로부터 이렇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회동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파토가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회동이 이루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에게 이상민 의원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경고 조치 철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힐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민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민주당 분열의 새로운 씨앗으로 등장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민심이 새로운 신당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과 뭐 금태섭 뭐 이런 양향자 뭐 이렇게 모여져서 이낙연 세력이 당을 나와서 그들과 합류를 해서 호남 기반의 신당을 만든다면은 지금 여론을 봐도 반반입니다. 반반으로 호남 민심이 쪼개질 가능성이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앞으로 이게 이 전국의 행방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